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이상현 이사는 XR 기기 쪽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이번 주에도 뭐 지난주 후반부터 그랬나요? XR, AR 관련 기기 뭐 관련된 테마가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한 2주 전인지 언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아바타 2, 네, 물의 길 이제 뭐 개봉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뭐 잠시 또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제 현지 시간 1일에 내년 초에 애플이 VR 기기,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기 출시할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 VR 기기용 그 운영 체제의 이름도 기존에는 리얼리티 OS였는데 리얼리티를 빼고 XR OS로 이제 바뀌었죠. 운영 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감 XR이 이제 뭐 익스텐디드 이제 리얼리티라고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확장 형실. 그래서 그래 XR 쪽 요 기기가 좀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다시 한번 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테마로 뽑은 게 아니고 이제 차기 테마로 뽑은 만큼 앞으로의 모멘텀도 좀 말씀드리면은 XR 그 헤드셋 XR 기기가 이제 1월 달에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1월 5일에서 1월 8일까지 열리는 CES 2023에 이제 가장 최대 화두가 XR 헤드셋이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지금 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ES 2023에서 이제 처음으로, 최초로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최초로 그 이제 개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투자자들은 관련된 종목을 좀 찾잖아요. 워낙 더 많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도 살펴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또 XR 기기 이제 출시할 것으로 이제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관심이 있죠. 뭐 당장 내년은 아니고 2024년이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있지만 그 올해 2월 달에 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도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기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달라고 그런 뭐 코멘트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중요한 그 CS 일정도 좀 이렇게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XR 헤드셋에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라고 살펴보면은 올해 한 1,800만 대를 전망을 하는데 2년 후에는 5,700만 대, 그러니까 2년 동안의 3배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이고 또 2025년, 그러니까 3년 후에 가면은 이 시장이 한 2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슈는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기업으로는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이노텍 등 이제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작은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잠깐 좀 흐름 좀 살펴보면은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볼까요? 선익 시스템이 오늘 뭐 시장 때문에 윗골이 많은 기업들을 좀 달긴 했는데 선익 시스템이 5일선 흐름 나오면서 오늘도 뭐 5.6% 상승하는데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한 300만 주 넘게 보는데 9월부터 300만 주 넘으면은 조금 뭐 주춤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게 한 2만 3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가가 이제 오늘 윗골이 달렸긴 했지만 뭐 신고가 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신화엔터텍이 윗꼬리는 상대적으로 뭐 길지 않은데 6.7%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플렉스 좀 윗꼬리 달고는 있지만 흐름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보합, 뉴플렉스도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봐보면은 4x4가 좀 거래 터지면서 좀 윗꼬리는 길게 달지 않고 있는 한 7.4%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수평으로 돌아서려는 60일선에서 머리 들면서 흐름 양호한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XR 관련 종목들을 선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 탑픽은 뭘로 볼까요? 여러 종목군들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마지막에 좀 보여드렸던 4x4를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초고화질 시각 특수 효과 VFX 관련된 기업이죠. 뭐 콘텐츠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는데 뭐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실적도 좀 되죠. 올해는 이제 적자를 보이긴 하지만
작년까지 3년 동안 흑자를 유지했었죠. 그래서 VFX 관련된 기업이 참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4x4는 작년까지는 실적 좋았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젤기획이나 SK텔레콤 등의 이제 공식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를 보면요. 뭐 실적이 되고 기술력이 돼서 그런 수도 있을 텐데 좀 자산 운용사도 있죠. 2대 주주가 유경 PSG 자산 운용인데 뭐 1, 2조 원대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3대 주주가 어제 흐름이 좋았던 JYP 엔터가 3대 주주고요. 그리고 이제 4대 주주는 롯데홈쇼핑. 또 관련돼서도 이제 사업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멘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국내외 OTT 협업 기대감이 있고 또 JYP 엔터랑은 이제 뭐 엔터나 또 YP 활용한 사업 협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플랫폼 수익이라든가 또 엔터랑 메타버스 관련된 네. 수익에서 좀 초점 맞추실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는 13,300원 전후, 그래서 매도는 15,200원, 손절 가격은 12,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XR, VR 관련 테마가 이번 주에도 역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4x4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찾아보시고 차트 흐름도 보시면서 좋은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4x4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은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